작은 것부터 얘는 네. 이제 고프로입니다. 고프로 히어로 7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기능,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좋은 게 그 짐벌 기능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디지털로 이게 떨림 같은 것들을 잡아주고 흔들림 같은 걸 잡아주는 기능이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DJI에서 나온 짐벌이죠. 네네, 휴대폰 짐벌 오즈모 모바일 2. 네, 2고요. 장점은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세로로도 세워질 수 있고 가로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게 충전 포트가 있어서 네. 다른 기계를 충전시켜줄 수 있어요. USB로 연결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충전 포트, 이거 자체 충전 포트도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장점은 이 밑에다가 스트레이 포트를 세울 수 있게 삼각대. 네, 삼각대로 연결할 수 있는 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KMTV에서 나온 제품이긴 한데, 네, 카메라 조금 그렇게 무겁지 않은 카메라들, 미러리스나 뭐 그런 카메라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짐벌입니다. 짐벌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특장점이 좋은 게 손잡이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두 개로 해서 바로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아래로도 이렇게 특별히 앱을 연결하지 않아도 네. 다 이렇게 가능한 이런 상태이고요, 장비이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지금 배터리가 지금 빠져 있죠. 잠깐 충전하고 있느라고 배터리가 저는 이제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충전하고 있고요. 얘도 DJI에서 나오는 드론입니다. 드론이고요.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 잠깐만. DJI. 죄송해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매빅2인데요. 매빅2? 네, 매빅2인데 네. 얘는 2 줌입니다. 매빅2 줌이어가지고 줌 기능이 있어요. 디지털 줌 기능. 근데 이제 매빅이 이제 매빅2 프로가 있고 매빅2 줌이 있는데, 예, 매빅2 프로 같은 경우는 줌 기능이 빠진 대신 이제 CMOS가 1인치고요. 얘는 3분의 2인치인가? CMOS가 3분의 2인치 정도 되는 기종인데 아주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포츠 모드가 있고 포지셔닝 있고 그다음에 트라이포트, T모드, TPS 이 세 가지가 있는데, T모드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천천히 이동과 뭐 그런 것들이 이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천천히 되면서 영상을 안정적으로 찍어주는 거고요. 포지셔닝은 트라이포트 모드, 트라이포트 포드 모드보다는 빠른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드고요. 네. 팔로잉 기능 같은 것들이 참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는 말 그대로 정말 스포츠하게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고 즐길 수 있는,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드. 네, 빠르게 날아다니고 되게 안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게 센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충돌 방지 센서가 상방향에도 있고 양쪽 측면에도 있고 후방에도 두 개가 있고 센서가 많네요. 네, 하방에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LED가 있는데 예. 이 LED 같은 경우는 야간에 불이 들어옵니다. 아, 야간에? 네. 아예 높이 떴을 때는 안 들어오고요. 예. 적당한 고도가 되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얘도 센서예요. 네. 그래서 충돌 방지, 그리고 전방향에도 이게 두 가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충돌 방지 모드를 해놓으면 네. 날아가면서 피해서 날아가요. 아. 네, 자동으로 센서가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사람이 있으면 네. 제가 이제 보내고 싶으면 얘가 피해 옆으로 회피를 해요. 회피 운동을 조정을 안 해도요? 네, 자동으로 회피 운동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있으면 어떤 때는 이제 제가 계속 날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겼을 때 사람이 있거나 뭐 물체가 있으면 네. 더 이상 안 가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예 회피를 하든지 아니면 멈추든지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